우리가 땅굴이 하나도 발견이 안 돼서 우리가 그 소수의 사람들이 뭐 너무 노심초사해서 노를 저을려가지고 저런 주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. 예. 이미 지금 우리는 북한이 판네 개의 예, 그게 증거입니다. 땅굴의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공교롭게도 제가 또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네 개를 다 지난 한 20년 사이에 그제 대학 4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0년이 아니고 40년 사이에 다 가봤더라고요. 저는 그 육상에서 그뭐 파고 있을지도 모르는 땅굴보다 더 심각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뭡니까? 네. 이 잠수함입니다. 아, 예. 예, 참, 그거. 저는 제가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요. 해군 출신입니까? 네. 네, 이거 잘 됐네. 저는 제가 군생활을 하는 동안 그 당시 1980년이었습니다. 네. 그한 시절 금강산 유람선이 왔다 갔다 하던 예. 저진 앞바다에서 오. 북한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네. 우리 영해상에서 예. 발견이 돼가지고 예. 거기 이제 실전이 붙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잠수함이 한 척도 그럼 그게 공개 안 되는 비밀이네. 그 비밀입니다. 네. 당시에. 야, 오늘 그런데 잡았다. 예, 1980년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은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하고 예. 5.18 격전 그 무렵이네. 5.18 직후입니다. 직후네. 예,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얼마 안 지나서입니다. 예. 그때 그 저진 앞바다에서 그 우리나라의 그쪽 지역에 보면 향로봉에 네. 국군 전파 감시 부대가 있는데요. 야. 그 동해상에서 이제 그 배들이 이렇게 다닐 때 보면 레이다를 돌립니다. 예. 그러면 그 레이다파를 잡아서 어. 이 레이다파가 이게 아군 레이다파인지 적군 레이다파인지를 이게 판별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게 상선 레이다파인지 뭐 어선인지 뭐 이걸 분별을 하는데요. 그때 북한 잠수함의 그 레이다파로 추정되는 저 전파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동해에 출동 나갔던 전 함정이 거기 직결을 해서 뭐 열몇 시간 그 저기 실전이 붙었는데 나중에는 뭐 우리가 그 함장이 제가 탔던 배가 이제 구축함 충무함이라는 아, 충무함. 지금은 폐선돼서 없을 겁니다. 예. 구형 구축함이겠죠? 예, 예, 고참 구축함. 네. 홍례를 떨어뜨리려고 그랬는데 그 소요라는 공격 허가가 안 나오는 아, 거예요. 그래서 명령이 안 내리네. 예, 아. 왜냐하면 혹시라도 우리가 이걸 공격을 했을 경우에 그 거기가 이제 그 금강산 그러니까 북한 예. 해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렇죠. 지역이면서 저쪽에 내리지, 사실은. 예. 그 해안포의 그 피격거리 아, 우리 오륙함 화물에서 컴플렉스. 56함 뭐 예. 이런 사건이 있는 그 해역입니다, 사실 거기가. 우리가 그때 네. 굉장히 정확하게 얻어맞았기 때문에 예. 콤플렉스 있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걸 공격을 했을 때 저쪽에서 그 해안포를 쏘면 이 해안포 사정권 내에 들어가 있는 데다가 그 당시에 북한은 그 오사와 코마라는 아주 소형 미사일 보트 소련에서 도입을 한 예. 소형 미사일 보트에 그 사정거리 60km 정도 나가는 대한 미사일을 싣고 야, 다녔거든요. 그 정도면 충분히 뭐. 그러면은 뭐그 당시에 아군 그 함정에는 뭐한 포밖에 없는데 이거 뭐 진짜 그 상황이 벌어지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기 네. 때문에 공격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이제 결국 위야무야하고 예. 퇴로를 열어주고 그래서 네. 상황이 끝났습니다. 네. 그 여름에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. 예. 그런데 제가 그 이후로 정말 잠수함이 정말 무서운 무기라는 걸 알고 아하. 제가 뭐 잠수함을 주제로 한 영화, 뭐 소설, 예. 뭐탐 클랜시도 다 봤겠지, 뭐. 미국이나 일본에서 나오는 네. 잠수함 관련 서적 이런 걸좀그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. 이 잠수함은 아무리 뭐 고물이든 뭐 예. 신형이든 간에 그 현대 과학으로는 정말 잡아내기가 힘듭니다. 그렇다고 그래서 그래요. 예. 물속 80m 아래만 내려가면 여기는 일종의 과학의 진공 상태가 됩니다.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이 뭐 소형이고 뭐 구형이고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잠수함은 동해 서해를 통해서 언제든 우리가 그올수 있는 그리고 거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으니까 물 예, 밑에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제주도 갈수 있고 그렇죠 뭐 모릅니다. 네
유사시에 우리가 그 울산항이나 네. 여수항으로 들어오는 그런 그 원유를 가득 실은 네. 그런 뭐 유조선 네. 이런 것들이랑 한방 뭐 날려가지고 해상교통로를 마비시킨다든지 그렇죠. 이럴 수 있는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육지에서 뚫는 그 어마어마한 비용과 리스크를 그 감안하니 차라리 잠수함을 많이 해서 유사시에 우리나라는 지금 해상교통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교통로가 마비가 되면 대한민국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다 그 예. 뭐야 연탄 안 쓰고 다 도시가스 쓰잖아요. 그렇죠. 네, 예. 그 도시가스 전부 해외에서 다 돈 주고 사오는 거거든요. 가스 운반선이 최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동안에. 그 가스 운반선이 일주일만 안 들어오면 대한민국 다 오스톱이에요. 그렇죠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그 얼마 전에 뭐 천안함도 뭐 북한 잠수함이 쐈다는 거예요. 예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지금 아 그 참 그 장군 한 장군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잠수정 만드는 속도가 예. 건조를 굉장히 그 빨리 급하게 많이 하고 있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예. 예. 뭐 올해 몇 발 싣고 예. 그야말로 뭐 그 지금 뭐 한 얼마 전까지만은 뭐 65척이 예. 있는지 뭐 그동안에 뭐 몇 척이나 더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예. 이것들이 일시에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 동해서에 그야말로 땅굴이 해상 땅굴이 65개가 생기는 셈이에요. 이걸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? 아, 그 표현 좋습니다. 네. 해상 미니 땅굴이 네. 생긴 거죠. 그리고 예. 이게 폭발력이 크니까. 돈도 들지도 않아요. 예. 네. 그렇군요. 네. 저는 이게 더.